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유지연입니다. 오늘은 무릎이 아프고 쑤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운동을 준비했습니다. 무릎은 아픈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,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어깨 넓이만큼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. 그 후 통증이 있는 다리를 든 뒤 발끝에 수건을 걸어줍니다. 무릎을 쫙 핀과 동시에 뒤꿈치는 천장 쪽으로 밀어놓고 발끝은 몸 쪽으로 당긴 뒤 20초 유지합니다.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있는 무릎을 구부려준 뒤 반대쪽 손을 이용하여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. 어깨와 목의 긴장을 푼 후 20초 유지합니다. 시선은 정면을 본 후 본인 어깨 넓이로 다리 간격을 벌려줍니다. 앞뒤 다리 간격은 본인 보폭의 두 배로 설정합니다. 이때 앞쪽 무릎이 본인 발목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정한 뒤 뒷다리의 뒤꿈치를 들고 그대로 앞쪽 무릎과 뒤쪽 무릎이 90도로 되도록 내려갑니다. 잘 따라해 보셨나요?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 영상을 따라하면 건강한 무릎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. 혹시 운동을 시행하다 통증이 있다면 바로 멈춰주시고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운동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른 운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